계산 문제 들어가는데, 먼저 찍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원리금 균등 상한에서 206페이지 가시면, 206페이지 가시면은 20번 이네? 요거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요게 처음에 이제 나왔던 문제고요. 21번은 이거는 기출이 아니고 이 저자가 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넘기면 어떤 게 또 중요하냐? 22번입니다. 22번. 22번은 중요한 게 원리금 균등이 1회차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2회차, 3회차도 나왔었거든요. 그죠? 이건 이제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 특강회 때 그거 참고하시고요. 23하고 24는 똑같은 문제인데 24번이 중요합니다. 24번. 지금 제가 별표를 3개 쳤죠. 그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 위주로 가져가셔서 어차피 뭐 그 똑같은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아까 그 20번을 가볼게요. 20번은 이제 자 따라서 매월 매년과 매월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번은 원금균등인데 원금균등의 첫 해에 그 상환해야 될 원금가이자인데 매월 상환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금균등에다가 미쳐쳐 보세요.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항상 원리금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해야 되죠. 근데 매년이에요? 매월이에요. 그럼 2,400만 원이 전체 금액이죠? 그럼 2,400만 원을 자 10년으로 상환하는데 중요한 게 어차피 12개월로 나눠지잖아요. 해설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120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2를 더 곱해서 120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월 20만 원이 원금이 되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20만 원. 자,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12개월로 나눠야 되죠? 그럼 2,400만 원에다가 이자가 5%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5%는 10%의 반이다. 그러면 2,400에 10%는 240이면 120이 되잖아요. 12개월이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합이 30만 원이 원리금이 되겠죠? 자, 요거 별표 치셨죠? 그 다음 21번은 웬만하면 제가 푸는데 이 저자분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해설을 참고하세요. 적중되게 좀 그렇고요. 자, 넘기시면은 23, 24 중에서 제가 24번을 찍었죠? 24번이 나옵니다. 이제는 1회, 2회도 약해요. 그래서 따보세요. 9회, 13회. 이제는 횟수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금균등이기 때문에 똑같이 원금균등이에요. 그럼 이제 원리금을 구하려 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 풀어 오셨으니까 9회차에 원리금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8회차까지 끊으세요. 몇 회차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5억에 전체 5억에 20년이니까 2,500만 원씩이 원금이죠. 그런가요? 그럼 9회차에 2,500만 원이 원금인 건 아시겠죠? 이자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5억에서 2,500을 8번 곱한 게 우리가 2억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얼마가 남죠? 3억이 남죠. 3억이 5%잖아요. 5%는 10%의 반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3억에 자, 아니죠. 지금 잘못했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맞죠? 맞죠? 3억이 5%는 3천의 반이니까 1,500이 되죠. 그러면 4천만 원이 9회차의 원리금이 되겠죠. 자, 지금 13회차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냥에 대해 12차까지 끊으셔야 돼요. 그럼 12번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건 3억이 됩니다. 그럼 5억에서 3억 빼면 2억에 5%니까 10% 2천이니까 반띵은 1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9회 때의 원리금은 4천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3회 때 이자는 1천만 원이 되겠죠. 요게 이제 24번이 이제 시험 문제 이걸로 굳힙니다. 더 이상 뭐 23번 같은 거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24번만 받으려도 우리가 17, 18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24번에 별표 쳤나요? 22번은 좀 안타까운 게 원리금 균등의 첫 해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만 그래서 그냥 우리가 22번은
나중에 기출문제 참고하셔서 꼭 그 3회차, 4회차 야매에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요. 가격이 10억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대출받았대요. 대출이자 연리 7% 때 20년간 원리금 균등이죠. 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자, 따라서 원금을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원리금을 구해서 이자를 빼주면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원리금은 어떻게 구해죠?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죠. 대출금액이 3억인가요? 저당상수가 0.0 얼마라고 돼 있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곱하면 아마 2,831만 7,900원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이래요. 이자를 빼야 돼요. 그럼 3억에다가 7%죠. 그럼 2,100만 원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731만 7,900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친 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자, 따라서 LTV DTI. 그래서 211. 연결시켜보세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25하고 26번만 보세요. LTV DTI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은 27번은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25하고 26만 푸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격이에요. 문제를 풀어오셨으니까 25번은 기존 대출이 없고요. 26번은 기존에 8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그럼 8천만 원을 나중에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26번부터 잡을게요. 다 기출입니다, 분들. LTV와 DTI죠. L을 V로 나누고, 그 다음에 DTI는 D를 I로 나누죠. 자, 둘 중에서 적은 금액 선택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 펜을 들어보세요. 펜을 들어서 LTV를 한번 찾아보세요. LTV는 70이죠. 부동산 가치를 찾아보세요. 4억인가요? 그러면 4728, 2억 8천까지 땡겨준다는 거죠. 그죠? DTI도 구해봐야겠죠? DTI가 몇 퍼센트입니까? 50. I가 연소득이죠? 대비시 원리금이에요. 자, 그러면 50%고 연간 소득이 4천이죠? 그럼 4천만 원이니까 요 원리금이 2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럼 빨리 무슨 상수를 나누셔야 돼요? 그럼 저당상수가 0.1이죠? 그럼 2억이 나오나요? 그럼 2억 8천, 2억 중에서 작은 금액이죠? 그럼 얼마를 대출해 주겠어요? 근데 8천이 있었잖아요. 까면 1억 2천, 3번이 정답이죠. 이 문제가 더 유력합니다. 이 문제는 숫자만 바꿔서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런가요? 근데 좌측은요, 풀어오셨으니까 기존 담보대출은 없으나 박스에 보시면은 사업자금 대출이 있어요. 밑에 1200만 원이 좌측에. 찾았나요? 자, 지금 25번에 박스 있나요? 자, 사업자금 대출 연간 1200만 원 있죠? 자, 시험 문제 이 사업자금 대출이 나오면 자, 따라서 원리금에서 깐다. 그럼 아까 요 2000이라는 원리금이 나오면 여기서 까서 덜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럼 자, 펜 들어보세요. LTV부터 갈게요. 자, 25번입니다. 자, 25번 LTV를 찾아보세요. 70인가요? 70 현관 배치를 하시고 평가 가격이 5억이죠. 그럼 57, 35, 3억 5천 땡겨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 LTV 찾았으니까 DTI를 찾아보세요. DTI하고 연소득을 찾아보세요. DTI 60. 연소득 6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66이 36이죠? 그럼 전체가 3,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 안에 사업자금 대출이자가 있습니까? 그걸 까줘야 돼요. 1,200이 있나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2,400만 원만 네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빌려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저당상수로 나눠주셔야 되죠. 그럼 저당상수가 0.12라고 돼 있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2400을 0.12로 나눠보세요. 2400 나누기 0.12. 그럼 2억이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3억 5천에서 2억, 3억 5천과 2억 중에서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그럼 3번을 빌려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저를 믿으세요? 자, 25번하고 26번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력하다고요? 26번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그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뭐 DSR 같은 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왜 순당당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찍는 거는 213페이지. 자, 지금까지는, 자, 따라해보세요. 주택. 근데 29번은 따라해보세요. 상가. 아, 올해 상가가 나와요. 29번. 29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나와있던 게 순당당 문제가 18번입니다. 18번. 205페이지. 자, 18번 안 풀었죠, 그죠? 요게 이제 상가를 가지고 대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좀 다른데, 자, 18번에 대출 기간에서 부동산의 담보 평가 시, 자, 상가도 그냥 있어요? 담보가 있어요. 이게 자산 가치가 담보예요. 20억 갖고.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현금 수지. 상가는 임대료 받죠? 그 임대료 받는 현금 수지 기준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가 건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LTV는 똑같고요. LTV는 똑같이 구성되고 부채 감당률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또 가지고 따지거든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 부채 감당률로 대출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고요. 순투부. 순영업소득이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에 그냥 제가 S라고 하면 이건 따라서 원리금. 그럼 저당상수를 빨리 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자산가치. 자산가치는 LTV예요. 그죠? 그럼 아까 LTV가 밑에 보시면은 대부비율이거든요. 찾으셨습니까? 대부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 다음에 20억이 자산가치죠? 그러면 얼마 빌려준다는 거예요? 12억 빌려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현금 수지는 이 부채 감당률로 상가 건물 같은 건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2억이죠? 찾았습니까?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1.? 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누게 되면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저당상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순당당.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저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원리는 순영업소득이 있으면 부채 감당률을 나누고 저당상수로 또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당은 이게 저당상수가 먼저 나와도 되고 부채감당률이 먼저 나와도 돼요. 자, 그럼 아까 얘가 1.2억이라고 했나요? 네. 얘가요. 1.5. 저당상수는요. 0.1이죠. 0.1. 그럼 억을 감안 놔두고 그 소수점만 때려보세요. 자, 계산기 갖고 1.2 나누기 1.5 나누기 0.1을 때려보세요. 8이 나오나요? 8억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조건 순당당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인가요? 그럼 아까 제가 아까 고 문제가 몇 번이었죠? 29번인가요? 29번. 그럼 순당당으로 그대로 똑같이 풀으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도 이거 대입시키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당당이 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일단 LTV부터 갈게요. 자, 29번 시장가격이 5억이죠 자, LTV를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밑에 60% 있죠. 연결시키세요. 현관펜으로. 그러면 3억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LTV는. 자, 부채 감당률을 이제 봅니다. 자, 따라서 순당당. 순소득이 얼마죠? 1억. 부채 감당률은요? 인가요? 저당상수는요? 그러면 자 계산기 드세요.
치세요. 1 나누기 1 나누기 2 나누기 0.2 2.5가 나오나요? 이건 2.5억이라는 건 2억 5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억 5천하고 3억 중에서는 2억 5천 빌려주겠죠. 근데 박스에 보시면 기존 대출이 1억이 있다는 거죠. 그럼 1억을 빼면은 얼마? 1억 5천만 빌려준다는 겁니다. 강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18번하고 29번을 올해 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주택은 그냥요 대출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DTI보다 DSR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DSR은 뭐냐면 담보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뭐 차 대출이라든지 모든 대출을 다 규제합니다. 근데 그 계산 방식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황에 맞으면 DTI는 나오기 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자가 자 주택으로 가고 있어요? 다 상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상가 쪽에 대출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아까 18번하고 29번이 딱 두 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딱 세 번입니다. 세 번. 우리 30회 때까지 이 상가에 대한 LTV와 부채감당률이 세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빈번하게 나온 건 아니죠. 근데 올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순당당.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29번하고 18번은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요약책 갑니다. 다시면은, 자, 페이지로 146페이지 가죠? 가시게 되면은, 자, 밑에 가시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는 단어가 있네. 자, 시작은 몇 차와 몇 차가 있죠? 1차와 2차가 있죠. 자, 그래서 자, 1차는 저당 채권이 형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가 주택 저당 채권을 넘겨요. 자, 여러분들 차용증 쓴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 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을 발행해서 차용증으로서 자금을 융통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쪽에서 MBS에 대한 보금자리론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 갑니다. 저쪽에 틀림 볼게요.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고정금리였고요.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10년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의 핵심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금액이 주택연금하고 보금자리의 고가주택에 대한 가격이 틀려요. 자, 우리가 이 국민연금은 아니 국민연금이라 주택연금은 따라서 9억. 근데 보금자리는 원래 9억이었어요. 근데 보금자리론으로 많은 사람이 갭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까 생각한 거죠. 제가 생각해 보세요. 자,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혜택이 많죠. 그냥입니까? 대출을 많이 땡깁니까? 70%까지 빌릴 수 있거든요. 메리트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전세끼고 이제 자기는 안 살고 갭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가 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갖고 막기 위해서 9억을 6억으로 인하시킵니다. 그죠? 보금자료는 아직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보금자료는 그냥이에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땡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MBS 발행. 하우텍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하죠. 그럼 MBS를 발행하면 그냥입니까? 투자자한테 팝니까? 그럼 그냥이야 돈이 들어와요. 그럼 많은 사람한테 차입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MBS에 대한 구조란 얘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자, 이건 그냥이야 반드시 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어서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차입자가 이제 무주택 서민입니다. 자, 금액을 그냥 적게 넣을게요. 1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은행에 땡겨요. 그 맹은행에 땡기게 되면은 이 애은행은 자, 우리가 대출기간이라고 하고요. 얘를 1차 대출기간이라고 합니다. 1차 대출기간. 자, 그러면 여기다 자금을 대출해줘요. 자금을 대출해주면은 얘한테 주택 저당 채권을 넘겨요. 자, 그럼 주택을 그냥 했어요? 저당 잡았어요. 채권이라는 건 차용증 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의 채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원리금을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얘가 금고가
현금 금고와 채권 금고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현금은 부족하고 채권이 나가니까 많아지니까 현금화가 안 되죠.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채권을 유동화 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걸 그냥입니까? 공사에 넘깁니까? 넘기죠.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이 채권을 넘기죠. 자, 여기가 2차 대출기간이 되고요. 유동화 중개기간이에요. 유동화 중개기간 넘깁니다. 그럼 자금을 주게 되면요. 이 채권을 사오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현금을 줍니까? 그럼 현금이 늘어나니까 유동성이 증가하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채권을 그냥 했어요. 얘한테 유동화 시켰어요. 그럼 얘도 또 팔죠. 투자자한테 팝니다. 그래서 얘한테 자금을 끌어오게 되면, 자, 저당 풀이라는 거는 그 아파트 같은 요런 주택 같은 저당을 모아놔서 풀로 만들어서 증권화 시켜요. 저당 풀로. 그래서 그때 MBS예요. 자, 따라서 MBS. 자, 그래서 주택, 모기지, 저당, 담보 증권이거든요.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지분을 증권화 시켰어요. 채권을 증권화 시켰어요. 채권이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얘는 자금을 융통한 게 돈을 빌려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얘도 돈을 빌려준 겁니까? 막바지로 얘도 채권을 샀다는 거는 타인 자본을 얘가 빌린 거죠. 얘한테 넘긴 거잖아요. 따라서 부채금융. 부채금융이죠. 그래서 지분을 증권화시킨 게 아니라 채권을 증권화시킨 게 부채증권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투자자는 배당을 먹어요? 이자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만기가 있겠죠. 그래서 얘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따라서 1차 저당 시장. 자, 여기는 채권이 유동화됐습니까? 저당 채권이 형성됐습니까? 담보 대출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 자금 대출. 그래서 주택 자금 대출 시장입니다. 담보 대출 시장이고요. 자, 여기는 따라서 2차 저당 시장. 자, 2차 저당 시장은 자금을 대출해줬어요. 자금을 공급해줬어요. 공급해줬죠. 그래서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다. 유동화되는 건 2차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1차 대출기관과 2차 대출기관은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화해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어요. 유동화하게 되면은 또 비용이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차입자는 지금 몇 차 있죠? 그럼 2차와 차입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고요. 그럼 차입자 나오면 몇 차 찍어야 돼요? 투자자 나오면. 자, 여기에 A은행이 끼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은 이 저당 수익률에 요구 수익률 만족한다? 자,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지만 이 MBS는 국공채 같은 수익률이에요. 자, 국공채는 그냥입니까? 좀 안전합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가 아니에요. 개인 투자는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국공채 이자가 요즘 이자가 낮죠? 그럼 연 뭐냐 1.5% 준다면 얘가 만약에 2% 주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됩니까? 만족해야지만 투자할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전제 조건이 투자자가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MBS에 대한 수익률을 움직이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그냥이야 대출금리는 더 높아. 높겠죠. 그래서 1차 금리가 높다고 나왔었거든요. 1차. 그럼 1차 금리는 대출금리를 1.5% 해주는데 있나요? 나 좀 소개시켜줘. 갈아타게. 그죠? 그럼 대출금리는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고 여기에 대한 2차 금리가 더 낮다는 거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마진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MBS는 1차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수 없다? 있다. 있어요. 2차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SPC라는 전문회사가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특수목적회사. 그래서 2차만 발행한다? 1차도 발행할 수도 있다. 발행해요. 근데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수익이 센데
이 공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그냥요, 보증을 해줘요. 그럼 차입자가 못 갚으면은 MBS에 지급 보증을 해주니까 얘는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저당 시장이 몇 차겠다? 1차와 2차. 일단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MBS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이따가 해드리고 넘겨볼게요. 자,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가시면은, 자, 30번 문제 있나요? 자, 갑니다. 일단은,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국내 부동산 금융인데, 아까 ABS가 있었죠? ABS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유동화질 권이거든요. 이거 있고요. 다른 것도 맞고, 자, 5번.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개발 파트에 부동산 신탁회사 들어오셨죠? 토지개발 신탁 업무를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허용되고 있다. 토지개발 신탁 있잖아요. 그죠? 5번이 틀렸죠? 31번 갑니다. 자, 정부는 자산담보주권의 저당담보주권 발행에 대한 근거법으로 자산유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법률의 목적에 대한 해당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오른쪽 가보세요. 그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겁니다.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적인 주택자금을 안정적 공급을 통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도를 확립하고 자산유동화에 의해서 발행하는 유동화주권이 투자자한테 보호를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죠. 그런가요? 그럼 자칙에 보시면은 니은 번만 틀렸어요. 단계요? 장계요? 그럼 다른 것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자가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자, 가볼게요. 32번은 답만 보세요. 2번. 아까 MBS에 대한 발행은 2차만 합니까? 1차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2차만 가능하다면 안 되죠. 대답해봐요.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를 만들거나 그 회사한테 또 넘겨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33번은 별표 쳐보세요. 다 볼게요. 작년 문제니까. 자, MBS의 도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 효과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MBS 도입하니까 주택금융이 확대되겠죠.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그럼 대출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서 궁극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되겠고, 자, 주택금융의 대출이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해야 되죠. 저리로 가야 되죠. 그렇죠? 아까 저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구입 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또 증가할 수 있어요. 주택금융의 활성화로 주택건설이 촉진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이 수요자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한테도 빌려줘요. 그럼 그다음입니까? 이 건설도 활성화됩니까? 그렇죠. 그럼 주택금융의 확대로 자가소유가구 비중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자, 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금이 늘어났죠. 그럼 그다음입니까? 유동성이 증가합니까? 그 현금이 많아지는 건 유동성을 높였다는 거죠. 소비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지금 34, 35를 묶어보십시오. 자, 기출입니다. 다 볼게요. 34, 35 다. 자, 일단은 34에 다음은 저당시장의 구조에 관한 설입니다. 기술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답부터 볼게요. 4번입니다.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저당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해서는 안 된다. 보유할 수도 있다. 보유할 수 있고 없을 때는 파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럼 봐봐. 자, 봐봐요. 채권을 반드시 매각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나갑니까? 그럼 자기가 현금이 있다면 그대로 보유해주고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매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하시겠습니까? 자, 기출이기 때문에 다 볼게요. 자, 34번에 1, 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자, 제가 차입자 나오면 몇 차? 투자자 나오면 1, 2번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가시면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그죠? 다시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누구라고요? 그럼 요게 나오면 몇 차? 1차. 저당 대부를 맞는 금융기관이 이루어졌죠. 근데 투자자 나오면 2차가 되겠죠. 2차는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처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팔죠. 1차 저당 대출기관들이 2차에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건 맞나요? 자, 5번. 차입자는 1차에 있었죠. 그럼 2차와 저당대부 원래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직접 관계가 없다라는 거. 정답 4번인가요? 자, 35번도
틀린 거. 자, 요거 4번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몇 차 금리가 높다 그랬죠? 1차. 1차가 높죠, 1차. 1차. 대출금리.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잖아, 이게 MBS가. 그럼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2차 다당시장이 발행하는 투자상품의 주택대출금리, 자, 상품은 주택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죠. 그런가요? 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요게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1차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MBS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예요? 외국 제도예요? MBS. 어떻게 알았지? 요거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 우리나라는 아까 공사가 설립돼서 이걸 유동화하죠? 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 5번이 틀렸고, 4번이 틀렸죠? 5번이 맞고. 맞나요? 어, 넘길게요. 자, 그 다음이 39번 갑니다. 39번도 이제 기출인데, 간접적으로. 39번 찾았습니까? 자, MBS에 대한 발행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가볼게요. 주택 수요자한테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해 줄 수 있고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총동원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채권 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게 보금자리론이 그냥요. 장기 모델이에요. 그럼 안정하게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10년에서 30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자, 4번은 이건데요. 자, 보세요. 기출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저당대부를 원하는 그 수요자가 차입자죠. 근데 공급자한테도 건설회사한테도 빌려줘요. 그죠? 근데 이 건설회사한테 빌려주잖아요. 그럼 단기에는 공급이 됩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MBS가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지금 보고 계셔요? 갈게요. 지금 몇 번 하다가 제가 흥분하다 왔지? 자, 장기라고 돼 있냐? 단기라고 돼 있냐? 단기잖아요. 대답해봐요. 자, 내가 만약에 이제 은행인데 공사한테 채권을 팔고 돈이 왔어요. 그래서 갑돌이라는 사람이 무주택 서민이 오늘 빌리러 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돈을 내줍니까? 그럼 그냥이야? 바로 사. 대답해봐요. 근데 건설회사가 뭐 계룡건설이라는 회사가 여기 근처에 있는데 계룡건설이 와서 나한테 한 100억을 빌려갔어. 바로 공급이 돼? 안 되지? 어? 돼, 안 돼?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하락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럴까요? 단기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이 틀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BS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요약집을 한번 가보세요. 아마도 151페이지 나왔어요. 151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요거. 요건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네. 조금만. 왜냐면 이게 151페이지를 제가 해서 지금 뭐 쉬지 않고 간다면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그냥 이다 야매가 있다. 야매가 있고 영어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요건 지우지 마세요. 놔두세요.